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저 어디 가는 거 아니고요. 저 오늘은 제가 아주 기쁜 소식 한 가지 그리고 아주 슬픈 소식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제 영상 보시면 와, 화장 왜 이렇게 잘 먹어요? 피부 너무 좋아 보여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뿌듯뿌듯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만 단연코 1등 공신이 있다면 바로 이 브랜드 키리키리키리 엠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랑 이제 많이 좀 가까워진 친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엠키리라는 브랜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먼저 기쁜 소식! 제 채널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보여드린 에센스가 아닐까 싶은데 이 엠키리의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 기억나시죠? 끈적임 없이 여름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고 저도 이제는 공병 6병째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애정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최저가 엠키리 마켓 돌아왔습니다. 이 대용량 에센스 외에도 요청이 많았던 다른 인기 제품들까지 이번에는 특별히 가져왔는데요. 아주 도라방스 혜택으로 돌아왔고요. 근데 이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도라에몽 도라방스 혜택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네, 엠키리가 좋은 건 정말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엠키리가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해요.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이번 마켓을 끝으로 이번 엄청난 최저가 혜택은 앞으로는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새코 나만 알고 싶었는데 유명해져 버렸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에는 알차게 좋은 구성들로 제품 준비해봤으니까요. 엠키리 러버들 모여 모여. 자 그럼 지금부터 엠키리의 도라에몽 도라방스 마켓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씽! 이 마켓 구성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이 엠키리가 뭐징? 하는 엠키리 유비들을 위해서 간단히 브랜드를 설명해드리자면 이 엠키리의 코어 파워 라인은요 엠키리가 피부 투과가 기존에 어려웠던 유효 성분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깊숙한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MTD EGF 스킨케어 제품들입니다. 이 EGF라는 게 요즘 뷰티 업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기도 하죠. 그냥 잠깐 유행하는 성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세포 성장 인자를 EGF라고 합니다. MTD EGF 기술은요 같은 유효 성분이라도 24시간 동안 최대 30배 이상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화장품 하면 마케팅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속피부까지 정말 케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사용을 하니까 달라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EGF는 나이가 26살이 지나면 급격히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40대는 20대의 절반 수준, 60대는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다고 하니까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좋겠죠. 제가 2년 동안 6병이나 탈탈 털었으니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도 그래서 최대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일찍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예민한 피부인데 모공 늘어지는 걸 케어하고 싶거나 평소에 제품 흡수가 잘 안 되는 피부라면 건조하고 금방 칙칙해진다 하실 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저도 원래 겉에 열심히 레이어링해서 막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금방 건조해지고 끈적한 느낌만 남아서 오히려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 퍼스트 에센스 쓰고 나서부터는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도 피부가 정말 잘 먹습니다. 이 제품은 물같은 제형인데 퍼스트 에센스라는 이름처럼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해주고 특이한 점은 마지막 단계에도 사용해준다는 거. 저는 샤워하고 나면 이 제품을 그냥 막 끼얹듯이 온몸에 막 바디 에센스처럼 발라주는데요. 한번 코팅을 해주고 스킨케어 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 한 번 더 코팅하듯이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두들기면서 흡수시켜줍니다. 금방 흡수되고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쓸 때마다 모공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납니다. 사용하시면 피부가 한결 차분해지고 매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임상에서도 모공 볼륨이나 모공 면적 개선에 큰 효과를 입증한 제품입니다. 한 달 사용 후에 모공 볼륨은 무려 75.21%, 모공 면적은 최대 73.86%나 개선된 걸 확인했다고 해요. 우와... 쓰다 보면 모공 울퉁불퉁한 게 줄어들면서 매끈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제가 가져온 제품 정말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요청도 많았던 제품이에요. 바로 코어 파워 세럼. 아니 세럼은 왜 마켓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는 네, 빗발치는 성화에 드디어 최저가 마켓 마지막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럼이 되게 비싸요. 근데 그만큼 효과는 좋지만 이 최저가 마켓을 가져오기는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엠키리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이번에는 또 특별히 세럼을 풀어주셨는데요. 세럼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 제 돈으로도 계속 사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금방 쓰는 느낌이라 이번에 스포이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나오지 않도록 리뉴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소량만 사용해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하고요. 세라마이드 볼륨피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냥 수분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가꿔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써왔던 제품들 중에서 세럼으로는 정말 탑 오브 탑! 가격만 빼면 다 예쁜 제품? 이 제품은 쓰고 자고 일어나면 그 진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뭔가 반지르르한 탱탱함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제형도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고요. 피부 친밀도는 물론이거니와 이마, 미간, 눈가, 눈 및 팔자 이 5대 부위라고 하죠. 5대 부위의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겉피부만 만져봐도 쫀쫀해지는 게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제품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편집자분들한테도 선물하고 홍보하고 막 그랬던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주름 특화! 특히 눈가, 뭐 팔자주름, 목주름 그런 걸 케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컨센트레이터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이 MTD EGF가 들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MTD EGF가 크림 대비 4.54배나 더 들어있는 집중 케어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MTD HP2라는 코어 브라이트닝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광채도 한결 더 밝게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 저는 집에서 디바이스 사용할 때도 주로 이 컨센트레이터를 쓰고 있고요.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역시 피부 침입도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형이 굉장히 쫀쫀하면서도 쩍쩍 달라붙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디바이스나 괄사 쓸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 저는 눈가, 팔자, 목주름 케어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한 달 사용이면 눈 밑 주름은 최대 33.64%, 이 팔자 주름도 최대 35.09%나 개선 효과를 봤다고 해요. 저는 특히 목주름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이 목에 이렇게 올려치듯이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쫀쫀하게 올라붙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의 마지막 최저가 마켓에서 이제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도 안 써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마켓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가격은 절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뭔가 써보고 싶다 하시면 진짜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배송비는 공짜입니다. 전 지역, 전 옵션 무료 배송으로 준비했고요. 마켓은 언제나 그랬듯이 카카오 플러스 채널 블루밍 데이지로 추가를 해주시면 마켓 오픈 시간에 맞춰서 푸시 알람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히든 구매 링크에 들어오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마켓 오픈 시간이나 날짜, 그리고 다양한 구성, 이벤트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톡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사은품이 또 썬젤이 들어가서 말해 뭐해. 여름에 자외선 차단이나 안티에이징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름맞이 스킨케어 알차게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